되게 다 애착이 있죠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연주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. 한국 재즈의 거장 정승 선생님은 4,50년 동안 한국 재즈를 이끈 한국 재즈의 큰 별이십니다. 특히 이제 그 정승 선생님을 얘기할 때는 대중음악과 재즈의 중간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유명한데요. 겨울 여자를 비롯한 영화 음악,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 가요까지 작곡을 많이 하셨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특히 말년에 그 큰 역할을 하신 거는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다시 유학을 가셔가지고 학위를 다시 따갖고 오신 겁니다. 그거는 진짜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일을 하셨고요. 이렇게 유명하시고 많은 연주를 하시고 해외에도 많이 나가시지만 언제나 일요일에는 이태원에 있는 재즈클럽에서 아들뻘 되는 재즈, 젊은 재즈 연주자들과 팀을 이뤄서 연주를 하셨습니다.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돌아와서는 재즈클럽에서 연주할 수 있는 모습, 그게 정성 선생님이 한국 재즈에 남긴 큰 흔적이고 우리의 기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정성조 씨, 그 유학, 한국 흑재주 유학의 아주 원조라고 이렇게 합니다. 제일 먼저 유학 갔다 오신 분. 그때 저도 못 갔던 게 지금 참 후회가 막 심한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얘기. 뭐 힘든 거야? 뭐 누구보다 힘들죠. 그런데 뭐 그 당시 얘기라면 뭐 한두 끝도 없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뭐라 그럴까요? 제 일생을 결정하게 된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. 담당 교수한테. 어떤 경우에서든 음악을 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건 신에게 선택된 사람이다. 행복한 줄 알고 그런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. 그런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미련을 못 끊고 색소폰을 불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국에도 명곡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을 지나도 한국 사람들이 누구도 감동하는 명곡이 있습니다. 아쉽지만 오늘의 연주를 이 우리나라의 명곡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. 아마 곡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.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노력입니다. 제가 조금 지나친 얘기일지 몰라도 근래의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너무 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나 음반이나 뭐 기타, 뭐 동영상, 뭐 교재나 이런 게 너무 흔해서 그런지 조금 그런 면으로 좀 오히려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아쉬운 감이 들어요. 그런 게 좀 더 뭐랄까 결국 음악 이런 건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.